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Rain English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앞에 올려놨던 무료 샘플 강의를 한 번쯤 시청하시고 오셨기를 기대해봅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강의는 바로 이거. 영어의 시제 파트입니다. 자, 먼저 시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죠.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런 사건들의 전후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시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영어에서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제목은요. 영어 시제의 핵심은? 자, 이 질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어에서 시제라고 하는 걸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건 바로 영어의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문장 전체에서 다른 건 변하지 않고 오직 동사만 바뀜으로써 영어의 시제가 바뀌기 때문이겠죠. 정말 그런가? 짧은 세 개의 문장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화면을 좀 봐주세요. I watch TV at home. I watch TV at home. I will watch TV at home. 자, 지금 보시는 세 개의 문장은 거의 유사한 형태지만 바로 여기 동사 파트만 바뀜으로써 시제가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이 나오죠.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가 붙거나 또는 뭐 ES가 붙기도 하겠죠. 이런 걸 바로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두 번째, 동사 원형 뒤에 ED가 붙거나 아니면 불규칙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과거 시제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 앞에 조동사 will, 물론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바로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시제겠죠. 자, 이때 말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묶도록 하죠. 자, 왜 묶었을까요? 현재와 과거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혼자, 즉 동사만의 변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조동사라든가 외부의 도움 없이 동사 혼자 변경을 통해서 바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미래 시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시제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 혼자서는 표현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선 원래 동사에다가 뭔가 미래를 나타내는 보통 조동사가 붙어서 미래를 표현해 주곤 합니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동사 will, 이게 지금 도와주고 있죠. 물론 이건 말고도 다른 형태의 미래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미래 시제 공부할 때 하나하나 하도록 하고요. 물론 가끔씩 이 현재 시제가 말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겠죠. 자, 어떤 경우에 바로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가?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됐다면 말이죠. 한번 쭉 묶어보겠습니다. 자, 묶어서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바로 현재, 과거, 미래. 한국에서 말하는 시제 개념과 큰 차이가 없군. 영어 시제도 별로 어렵지 않겠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의 시제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전설의 완료 시제 개념입니다. 즉, 영어에서 시제를 공부한다는 건 완료 시제를 공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완료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영어 시제도 거의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완료라는 개념과 그리고 단순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 시제라는 게 있고 영어의 완료 시제가 있는데 이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한국말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과거, 현재, 미래 흔히 말하는 3시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로 단순 시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료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각각 단순에다가 완료를 붙인 거니까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말입니다. 완료 시제와 비교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 앞에 요 단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 영문법 원서를 보더라도 simple tense라고 해서 simple, 단순이란 말을 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문법책을 보면은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뭐 단순 과거, 단순 현재라고 요 단순이란 말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붙이건 붙이지 않건 크게 뭐 개의치 마시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로 나누어서 앞으로 시제 파트를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쌤이 앞에 샘플 강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십니까? 바로 기준 시점에 대한 개념인데요. 영어에서 요 동사의 시제와 연관된 파트, 크게 바로 시제 파트와 그다음에 준동사 파트인데요. 요 파트에서는 기준 시점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샘플 강의에 나와 있는 기준 시점 강의를 먼저 시청하셨어야 됩니다. 따라서 바로 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입니다. 바로 단순과 완료의 기준 시점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념이 사실 시제 파트에 대한 핵심이 다 들어있는 개념인데 한번 미리 맛보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넘어갑니다.